실제로 먼저 헤어지자 소리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럼 유도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제 성격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힌트 주세요. 강호동, 김종민, 이정.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외모적으로 딸려서 소개시켜.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이렇게 창피한 거야, 소개해주기.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들이 진짜 막 잘생긴 킹카 막 이런 슈퍼주인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가 데리고 창피하잖아. 차라리 없다, 그냥. 강호동, 김종민, 이정, 이 힌트가 이 닭과 연기를 될까요? 와, 이거... 과연? 지금 확인! 뭐 시원 씨나 뭐 김원 씨 못 느끼시죠? 그런 경우 저희는 많이 느낀다. 저 대학교 때 지금 집사람하고 대학이 다른데 우리 집사람이 야 오빠 오늘 학교 일찍 끝났으니까 학교로 데리러 갈까? 그러면 어? 아니야 아니, 이래요. 왜? 금방 갈게. 금방 가. 아니 아니 오늘 강의 늦게 끝났는데. 강의 늦게 끝났는데. 오빠 오지마 오지마. 내가 이따 오빠네 학교 근처로 갈게. 아니다 벌써 와 이따. 이미 와가지고 난 전화를 한 건데 어. 아니다 벌써 와 있다 이러면 감동받아서 오빠 어디 이게 아니라 어디 어디 오늘 방송 보시면 살짝 서늘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긴팔을 준비했습니다. 여름 공포 특집!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내 인생의 최고의 미스터리 사건! 1위부터 5위까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정현 씨가 한번 답을 맞춰주시죠. 미스터리, 나에게 있어서 미스터리한 사건은 그 소리하는 사람들은 네. 산 공부라고 있어요. 갑자기 왜 소리 쳤죠? 산 공부하는 게? 네, 그래서 산에 가서 맑은 공기에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아주 그 열심히 하는 공부 과정인데 아.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유달산 목포가 제가 고향이니까 저희 집에서 유달산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거기를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이 많은데 소리를 하러 간다는 거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대로 한 번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혹시나 목류병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만 되면 조용히 일어나서 그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 공부하는데 유달산에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굴에 들어가셔서 그럼 소리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동굴 같은 데서 하면 이제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동굴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계단도 없어요. 흙으로 이렇게 돼서 확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돼. 불빛도 없고. 새벽 4시.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하얀 할아버지가 제가 올라가는 그 언덕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부좌를 트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때 뱀이 꿈에 막 엄청나게 많은 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뱀때라 그러죠? 때뱀. 때강도 때강도라고. 아, 정말 미스터리한 네. 분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반쯤도 못 갔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한 발짝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뉴스를 보니까 유달산에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무슨 강도 비슷한 무슨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나간 게 전주 대사순놀이라는 큰 대회예요. 아.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 스승이신 만정 김소연 선생님 눈에 띄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유달산에 개나리 축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놀러 갔는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우연히 딱 돌아보는데 TV 화면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할아버지가
사진 기다맣게 큰 걸로 누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름 돋아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내가 예전에 그 꿈에 봤던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산에 산신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받아서 그린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꿈속에서 봤던 그 수영 길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봤던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산에 항상 가가지고 소리 공부하는 우리 오정혜 씨를 산신령이 약간 보살핀. 그날은 오지 말아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약간. 네, 그 빈속에 나타나 주신 거네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 그렇게 뭐 영감을 주셨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판소리에 빠져드셨나요? 어린아이가 새벽 4시에 뛰어갈 정도로 했으면요. 전 소리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드시면서 그게 돼요? 돼요. 어떻게 한 줄을 쓰면서 뭐 흥보가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또 꿈을 꿔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레슨 선생님이 저랑 같이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 어제 그 대목 틀리더라 그래요. 네? 그럼 어제 소리 한바탕 배운 걸 다 하는 거예요. 잠꼬대로? 잠꼬대로. 그대로. 아니 근데 보니까 사실 오정혜 씨가 오락 프로 이렇게 자주 뵐 수 있는 인물도 아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야심하면 팬들 위해서 좋은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선물로. 유달산에도 새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피난 연습하셨는데 이정치 사실 굉장히 가창력이 소유자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어떤 노력 연습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신문 배달하면서 했죠. 뛰면서. 배달이 좀 어떻게 해요? 뛰면서 노래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무슨 자기가 리포터야? 아니, 이게 딱 제일이니까, 이거 좋아하거든요, 큐카드 이거를. 진짜 저는 마포대교 밑에서 했어요, 노래를요. 괴물이에요, 괴물? 낮에? 아니,